당직성 척추염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와 운동요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당직성 척추염을 진단받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 방법과 운동요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관리 방법. 평상시에 척추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므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는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이나 딱딱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는 가급적 낮은 것으로 베고 다리를 곧게 펴는 것이 좋으며 새우 잠을 자거나 발을 베개 위에 올려놓고 주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차에 타실 때에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고 머리를 받침대에 대어서 목뼈나 등뼈가 충격을 받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굳어진 분들은 넓고 큰 후미경을 사용하시면 주차나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드물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폐를 침범하기도 하고 흉곽의 강직으로 폐가 확장되지 못하여 호흡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운동요법. 운동은 통증을 줄이고 관절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며 자세 이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은 강직성 척추염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은 개인의 질병 정도나 운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팔, 다리의 관절이 빨갛게 되면서 붓거나 열이 나면 운동을 쉬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통증이 있을 때는 초음파나 온열요법 등의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권유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영과 스트레칭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쉽고 효과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정리한 것이므로 잘 보시고 꾸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벽과 의자를 이용한 운동 방법. 등, 엉덩이, 발꿈치를 벽에 붙이고 선 다음 힘을 주어 머리를 벽 쪽으로 민 상태를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빼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왼손으로 등받이 오른쪽을 잡은 자세에서 오른팔을 곧게 펴고 시선은 오른쪽 어깨를 바라보면서 상체와 머리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천천히 힘을 빼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상체와 머리를 최대한 왼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천천히 힘을 빼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어깨에 힘을 뺀 채로 왼쪽 귀가 어깨에 닿도록 목을 옆으로 기울였다가 반대로 오른쪽 귀가 어깨에 닿도록 목을 옆으로 기울이는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턱이 목에 닿도록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다시 턱을 들어 머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매트를 이용한 운동 방법. 무릎을 구부린 채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를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양손을 바닥에 붙이고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은 곧게 펴고 허벅지는 완전히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양손을 몸에 붙이고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와 어깨를 최대한 뒤로 젖혔다가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들고 10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들고 10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손으로 옆 가슴 부위를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호흡 운동 방법.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 일부는 갈비뼈의 강직으로 인해 폐가 잘 확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숨이 차거나 기침이 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활량계를 이용하여 꾸준히 호흡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폐 기능을 건강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똑바로 앉은 다음 마우스피스를 물고 입술을 꼭 다뭅니다. 세 개의 공이 모두 떠오르도록 최대한 빠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3초에서 5초 정도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러한 운동을 1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위한 일상생활 관리와 운동요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